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지역 문의가 많아서 요즘 GTX 신호선 정차역으로 핫한 상록수역 역세권 신축 빌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건물 입구 들어서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입실 현관은 산모형 신발장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추었으며 슬라이딩 현관문은 가벼운 슬림형이라 한층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거실 양쪽으로 안방, 작은방, 주방 공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실은 4인용 소파를 충분히 놓을 수 있으며 거실 창은 프라이빗 필름 시공하여 커튼을 치지 않아도 내부가 보이지 않아 사생활을 보호해줍니다. 천장은 LG 시스템 에어컨 옵션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어두운 색 우드로 고급스럽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자리 충분히 나옵니다. 주방에는 레일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고급 후드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창이 시공되어 음식 조리 시 환기 걱정이 없습니다. 주방 구조는 11자 구조로 이동 동선이 편리하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수납 공간이 많이 있어서 정리정돈이 잘 됩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 샤브샤브나 고기를 구워 먹거나 조리하면서 식사하기 편리합니다. 주방 왼쪽으로는 넓은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장형 빨래 건조대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놓아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작은 방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 중간방은 자녀방으로 침대, 책장 등이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메인 화장실에는 창문이 시공되어 곰팡이나 습기 걱정이 없습니다. 반다리 세면기, 좌변기와 일체형 샤워기가 시공되었으며 슬라이딩 미러장, 대리석 선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 천장에도 LG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켠에 설치된 화장대는 수납 공간도 많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반다리 세면대, 좌변기, 미러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 1분 거리에 넓은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놀기도 좋고 어른들이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원하는 지역 댓글로 남겨주시면 화과장이 다음 영상에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